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으십니까? 아무나 교회 나오실 것 같습니까? 아무나 예배 드린 것 같습니까? 내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집에는 아무나 들어온 것 같은데 아무나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5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예배를 드린 자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오늘 받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행운이, 하나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은 하나님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66권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능력이 있으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지혜가 있으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천국 지옥을 오고 가는 놀란 비밀의 축복이 오늘 말씀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 할 때는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성령 시대를 맞이하면서 성령께서는 어디에 임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 듣고 계신 때에 성령은 두 가지로 임합니다. 오늘 성령을 가리켜서 비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생수의 강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물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늘에서 비를 통해서 오늘 강을 이루는데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나비 같은 비가 있고 이슬비, 가랑비가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다이나믹스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내 인격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이 시간에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환경이 변해서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라고 오늘 고민과 염려가 다 사라져버리고 주의 평안에 함께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잔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초상집이 아닙니다. 성전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으니 오늘 주님 몸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주러 오셨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전부 주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치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는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예배 장소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결코 주님 앞에 와서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시간 소망의 시간을 주시고 축복의 시간이 되시며 오늘 내 인생 삶 자체 오늘 예배를 드려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갖는 오늘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은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계속되는 사람을 통한 상처, 찢겨진 이 상처는 세상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세상 마음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무던히도 당하는 핍박과 구박과 상처, 이 상처는 때로는 부모님에게서 오는 상처가 있고 형제에게서 오는 상처가 있고 또 교회 안에 성도에게서 오는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계신 여러분 가운데는 대단히 머리가 뛰어난 분이 있습니다. 사업 수완도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계속되는 사업은 실패하고 직장생활에서 날마다 실패합니다. 가정에서는 날마다 여러가지 자녀와 가족 간의 여러가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소개하면서 이 시대 여러분이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아도 입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둔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입다라는 사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유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인물이며 이 사람은 민족을 살렸던 민족을 구원했던 영웅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히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어쩌면 전 성경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장 불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입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요. 기생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대단히 부드럽게 기록되었습니다. 원어를 좀 더 해석을 하면 창녀의 아들입니다. 어떤 남자와 동침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창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태어난 이 아이를 이 남자가 자신의 집에다가 데려다 키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본체의 아들들이 이 입다가 자랐을 때 내쫓아버렸습니다.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오늘 입다라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태어난 이 아들 입다. 이 사람은 대단히 기구한 운명의 사람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그는 불행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반겨 맞아주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늘 눈칫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본체 아들들은 이 아들을 입다를 계속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내쫓았습니다. 쫓겨난 그는 오늘 사사기 1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돕이라는 땅에 가게 됩니다. 이 돕 땅에 가서 이 사람은 잡류들과 함께 했습니다. 잡류들과 그랬다 했습니다. 이 잡류들이란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힘없는 사람들, 잡류들이었습니다. 온갖 세상 죄 가운데 뒤섞여 살아가는 진흙탕 속에 살아가는 이런 시궁창 같은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으로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소망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모한테 받은 상처,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슬픔의 사람, 그리고 비극적인 인물. 이 사람은 주변을 돌아봐도 그런 지금으로 많은 변비를 배운 것도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그를 거들떠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나 그런 돕당에 가서 잡류들과 어울려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사기 11장 6절에 길랏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이 장로들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입다를 가르쳐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라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민족을 구원해 줄 사람은 입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입다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1장 7절에 보게 되면 입다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들 지도자가 되어달라냐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입다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로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결같이 백성들이 입다를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언제 입다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와서 입다를 가르쳐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처투성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분들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상처 안 받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물질의 가난의 상처, 사람에게 쏘는 상처, 여러 가지 질병의 상처, 상처를 얘기한다면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도 끝이 없습니다. 전부 상처투성입니다. 가정을 들여다보면 전부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입다 같은 이러한 상처 가운데 살아간 우리들에게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입다처럼 나에게 지도자가 되게 하는 이 기회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를 돌아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면 초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한때는 네가 입다처럼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너를 쫓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울 거야. 오늘 입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입다를 미워했지만 입다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들은 늘 존경하고 있던 이 입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열악한 환경이 있었지만 잡녀들과 뒤섞여서 죄 가운데 시궁창성에서 같이 뒹굴고 있었지만 입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후세에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입다를 존경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흐른 후에 믿음의 사람 노아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이삭도 있고 요셉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다윗 같은 이런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기에 32절에 입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입다는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만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계속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1절에 보면 입다 입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 11장 23절에 계속해서 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사기 11장 27절에도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 그 입에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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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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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입다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께만 두고 있습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이 사람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입다는 오로지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믿음의 주는 오직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입다가 하루아침에 온 민족이 그를 추대했고 그런 지도자가 되었으며 지금 저 유대 역사에 입다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장 6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자가 되었고 이 사람은 큰 믿음의 용사였으며 전쟁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저 유대민족은 입다라는 사람을 대단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련의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역경을 디디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환경이 아무리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갖다 주어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들 가운데 입다와 같은 불안한 환경에서 가장 크게 들어서신 역사의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입다와 똑같은 그런 환경에서 이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사람들 가운데 창세기 39장 9절에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17세 나이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 거대한 제국인 이 애굽에 온 그는 너무나 불안했을 것입니다. 전혀 애굽이란 문화는 알지도 못했고 듣도 보도 못했던 이 거대한 제국의 노예로 팔려온 그는 그 당시 노예 제도는 어떤 제도였느냐면 노예 제도의 법은 이렇습니다. 돈을 주고 일단 사람을 사게 되면 상품이 됩니다. 돈을 주고 산 사람은 이 노예를 버릴 수가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산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학대할 수 있습니다. 물건 취급당했습니다. 17세 나이에 팔려온 이 요셉은 애굽 땅에 왔을 때 바로왕이라는 애굽을 다스리는 왕 바로 밑에 서열인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 집에 오게 됩니다. 이 시비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경호실장 자리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왔을 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요셉을 가르쳐서 대단히 준수한 사람이었고 아담한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대단히 미소년이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을 할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 입에서 고백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인 앞에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덕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이었냐면 이 보디발의 아내면 나르는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진 막강한 권력자의 부인입니다. 이 여인의 눈에 들기만 하면 비위만 맞춰버리면 이 사람은 노예에서 풀려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위만 잘 맞춰주면 한 번만 동침해주면 이 사람은 어쩌면 고국에는 돌아가지 않아도 그곳에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비록 이 사람에게 잘 보여서 출세를 한다 할지라도 노예에서 내가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요셉은 감옥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나올 수가 없는 종신형을 살아가야 하는 감옥 속에 들어간 그런 내던져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지켜보시고 술 맡은 관원장, 뜨겁는 관원장, 두 관원장을 감옥으로 들여보냅니다. 생년 처음 만났습니다. 그 두 사람은 꿈을 꾸게 됩니다. 한 사람은 포도나무 꿈을 꿨고 한 사람은 머리 위에 떡이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꾼 본인들이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이로써 뜨겁는 관원장은 사흘 만에 매달리고 포도나무 꿈을 꿨던 이 관원장은 사흘 만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꿈을 꾸고도 도대체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2년 전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요셉을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꾸고 요셉의 꿈을 해몽해줘서 석방된 사실을 바로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바로왕이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만드셔서 바로왕 앞에 요셉을 서게 했습니다. 요셉이 이 바로왕이 시험을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맞춰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왕이 꾸었던 꿈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로가 너는 하나님의 신에 너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란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서 국무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 감옥에 들어간 것이 비극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더니 하나님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시는데 입다른 지도자가 되었고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는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성들은 세상을 어느 돌아봐도 다 만족을 못합니다. 전부 실망투성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는 여러분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땅에 세상에 올 때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가 된 이 세상에 교회는 다 나와 있지만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식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세상 지식을 배워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완전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이 땅이 세상이 다 타락해도 우리만은 타락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계십니다. 저에게 수없이 수없이 찾아오셨고 꿈에도 만나주셨고 제가 병들어 죽어갈 때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 민족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치가도 남북통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나가세요. 이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기만 하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 가지고 견디십시오. 견디다가 뭘 말합니까? 고통 중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하시는 영광의 날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나니 권세를 주십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성경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라, 견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우리가 평안할 때 택했다고 말씀 안 합니다. 고난의 풀무가 뭡니까? 불시험 가운데 있어 있을 때 내 믿음 지키는 것을 보시고 나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가 장차 다가올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현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다 같은 이런 환경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도 믿음 안에 지켰던 입다 같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놓은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한 것은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시험이 힘드시겠습니까? 질병의 시험, 가난의 시험, 사람에게서 오는 시험,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서 통한 이런 아픔, 이 시험을 성경 말씀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참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더리도 목회 현장에 하는 말씀만 줄기차게 전해왔습니다. 교회가 살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얄팍한 세상 지식 가지고 전해가죠.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수도 계시고 박사도 계십니다. 그분들 앞에서 제가 어떤 세상 지식 얘기해봐야 그분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손끝으로 내 귀에 들어올 때에 마음이 새겨지면 성령은 역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이 너희 위에 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불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시험 속에서도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고난 당하는 불시험 당하는 분에게 성령이 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굽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조금만 신앙 안에서 문제가 오면 내가 저주받아서 그런가 봐, 죄 때문에 그런가 봐,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저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신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 자리에 온갖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자살을 하려고 올려왔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수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살하러 왔다길래 성산에서 죽으면 안 되는데 왜 하필이면 죽으러 올 때 성산에 와서 죽으려고 하죠. 그랬는데 이분이 그래요. 제가 꼭 제가 죽기 전에 목사님 방송을 보고 자기가 위로를 받았는데 꼭 목사님 한 번만 뵙고 죽으려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대단히 제가 유감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유서에 윤옥이 목사를 만나고 죽었다 그러면 이건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죽인 것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발 죽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그런데 이분이 3일 동안 계속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안 죽습니다.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안도의 마음을 가졌는지 주여 안 죽는다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왜 안 죽는다 그럽니까? 그랬죠. 그때 목사 말씀 드리니까 뭐가 될 것 같다 그래요. 이 사업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이 좀 부도가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쫓기는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안수해 주면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얘기 했습니다. 이분이 아주 웃으면서 내려가실 때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분 사랑하세요. 만 예배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미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절대 예배는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세요. 희망입니다. 축복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여 입다와 같은 환경 속에도 하나님 쓰셨는데 내 열악한 환경에서 오늘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